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곧 다음 달 9월 달에 있을 2023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드래프트가 되면 가장 많이 야구 팬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지명을 과연 누가 받을까? 물론 뭐 드래프트 이후에 상위 지명이 아닌 하위 라운드의 지명을 받은 선수들이 1군에서 활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드래프트 당시에는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상위 라운드, 특히 1라운드 지명을 받는 선수들인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시기하고 다르게 전면 드래프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지명 없이 시작부터 1라운드부터 각 팀별로 신인을 지명하게 되는데요. 순번대로 과연 어떤 선수들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지명이 될지, 1라운드에 들어갈 10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형성이 될지 이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포츠 클래식이 이번에는 2023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지명을 받을 만한 선수들 10명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서울구 투수 김서현. 덕수구 심준석과 함께 이번 드래프트 최대어로 꼽히던 선수가 바로 서울구의 김서현입니다. 김서현 선수는 우수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최고 구속이 150초 중반을 마크했을 정도로 드래프트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중에 한 명입니다. 특히 올 시즌 심준석이 허리 부상 문제로 인해서 밸런스가 제대로 안 잡혔던 것과 비교해서 김서현 선수는 밸런스가 안정적이었죠. 최고 구속 157km의 공을 안정적인 밸런스로 제구가 잘 됐기 때문에 심준석이랑 김서현이 함께 나와도 김서현을 1순위로 지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뭐 예상을 하자면 아무래도 1순위인 한화 지명이 바로 김서현 선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심준석 선수가 해외 진출을 결정을 하게 되면서 1순위의 주인공이 어느 정도 가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로 진출 이후에는 김서현 선수는 이제 조금은 특이한 투구폼인 3쿼터의 투구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넘어서는 것이 가장 관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충원고 투수 윤영철. 이번 드래프트를 두고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야수보다는 투수 풀이 훨씬 풍족하고, 그리고 그 풍족한 투수는 대부분 우완 투수에 몰려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완 투수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충암구 윤영철의 가치가 더욱 높아 보입니다. 윤영철 투수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서도 여러 번 선을 보이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프로 선수들과 승부를 해도 승부가 될 만큼 디셉션, 이 투구 숨김 동작이 굉장히 좋고 제구력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역시도 윤영철이 그렇게 느린 선수가 아닙니다. 고교야구 대회에서도 99 이상의 투구를 하면서도 140 초반대의 구속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구속은 사실 1군 선발 투수라 할지라도 그렇게 느린 구속이 아니죠. 이미 기량적으로는 꽤 완성되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서울구 김서현 투수도 한 인터뷰에서 지금 고교야구 투수 중에 기량만 놓고 보면 누가 넘버원이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윤영철 투수가 실력적으로는 현재는 가장 나은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정도로 다른 고교 투수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것이 윤영철입니다. 아마도 큰 변수가 없다면 기아의 2순위 지명을 윤영철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1순위 김서현과 2순위 윤영철은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그대로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부터는 오리무중에 빠질만한 순위가 바로 3순위입니다. 3순위는 사실 이렇게 딱 치고 나오는 선수가 없어 보이는데 3순위 롯데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또 드래프트가 요동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섣부르게 3순위가 누구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선수가 1라운드 지명을 받을 수 있다, 순번에 관계없이 이런 선수들을 소개해드리는 개념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순위는 순번과는 또 크게 관련이 없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경남구 투수 신영우. 경남구의 에이스로 뛰고 있는 신영우 선수는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선수입니다. 우선 장점은 신영우 선수가 이미
프로 선발 투수로 분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태미너와 구종이 완성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신영훈 선수는 실전에서 152km, 153km 이런 구속을 기록을 했을 정도로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좋은 커브와 스플리터를 던지면서 다양한 변화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런 구종을 던지는 게 아니라 100구까지 던지면서 구속이 유지되는 등 스태미너를 이미 증명한 선수인데요. 이런 부분만 보면 당장 1군 마운드에 올려도 될 것 같지만 아쉬운 점은 신영훈 선수가 제구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올 시즌 실전에서 컨트롤이 너무 안 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실전 마운드에서 42이닝 동안 39 4사구를 기록했는데요. 거의 1이닝당 한 개 골로 4사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컨트롤은 분명히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밸런스가 너무 안 잡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남은 한 달 동안 신영훈 선수가 갑자기 컨트롤이 잡히고 이런 부분을 실전에서 증명을 해낸다면 3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1, 2순위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기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투수가 야수보다 더 풍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라운드 지명도 대부분 투수로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야수임에도 불구하고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는 두 야수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남고 포수 김범석. 경남고의 포수 김범석은 올 초 그리고 지난해 이런 시점에만 해도 1라운드 예상을 받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1, 2학년 시절에 포수로 많은 실전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서서히 실전 감각을 늘려가고 많은 경기에 뛰면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타격은 사실 김범석 선수가 고등학교에 들어오기 전 중학교 시절부터 이미 증명을 받은 선수였는데요. 부산 지역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받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고3 시절에 타격뿐만 아니라 포수 수비도 증명을 해내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포수 수비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었으나 점점 전국대회 이런 실전에 나서면서 그 의문부호들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김범석 포수는 지금 고교 리그에서 공수가 가장 안정된 야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단점은 역시 이 선수의 작은 신장이죠. 프로필 키가 178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면 강타자 치고는 조금 작은 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김범석 선수를 지명하는 팀은 과연 이 선수를 포수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이 선수를 몇 라운드 몇 순위에 지명할 건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범석 선수가 프로에서 포수를 자리 잡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선수의 지명 순위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 휘문고 내야수 김민석. 박민우 이정우에 이어서 휘문고 천재 좌타자의 계보를 잇는 김민석이 1라운드 지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고교야구 최고의 컨택터 그리고 좌타자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성적만 봐도 사실 좀 엽기적인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57타수 34안타 타율 5할 9푼 6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면 타율이 5할을 넘어서 6할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루율, 장타율 뭐 이런 기록을 의미 없게 만들 정도로 엽기적인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교 야구에서는 컨택이 좋은 타자들이 4할이 넘는 경우가 허다할 정도로 타율에 대한 허들이 조금 낮은 편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타율이 6할에 육박하는 건 좀 정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김민석 선수의 대부분의 타구는 외야로 나가고 있습니다. 타구 비율 중 외야 타구 비율이 82%인데요. 이 부분은 김민석 선수가 대부분의 타구를 정타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망이를 공에 갖다 맞히는 능력 하나만큼은 정말 일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선수의 단점으로 꼽히는 부분은 역시 수비입니다. 현재 유격수를 보고 있는 선수지만 프로에서 내야 수비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계속 붙고 있는데 아마도 이 선수를 내야수로 성장시킬 수 있다면 당연히 더 높은 순위, 3순위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데 내야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조금 순위가 밀릴 순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대전고 투수 송영진. 대전고의 에이스 송영진은 최근 열린 대통령배 대회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특히 작년, 재작년보다
3학년이 되는 올 시즌 기세가 너무 좋은 송영진인데요. 147km에 달하는 최고 구속을 방송 중계에도 보여줬고 슬라이더, 커터, 다양한 구종을 사용하면서 안정감을 보였습니다. 사실 올해 갑자기 튀어나와서 다른 선수들에 비해 이름값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모습만 보면 딱히 흠잡을 부분이 없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투수입니다. 7번째 대구고 투수 김정훈. 앞서 말씀드린 대전고 송영진과 마찬가지로 대구고 김정훈도 최근의 기세가 유독 좋은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배에도 당연히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김정훈 선수는 일단 투구폼을 한번 보시면 너무 유연한 사이드암 투구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특하고 유연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폼에도 불구하고 제구가 되고 있고 최고 146km 이 정도의 패스트볼을 던지고 있는데 이 공은 사실 프로에서도 쉽게 공략당할 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 보는 타자들은 누구나 당황할 만큼 독특한 투구폼을 가지고 있고 그 폼에서 빠른 공과 좋은 제구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를 프로에서 당장 사용한다면 1군 불펜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평가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8번째 장충고 투수 이진하. 이진하 투수는 지난해에도 이미 묵직하고 빠른 볼을 던졌고 신체 조건이 우선 190cm로 매우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해에는 내년 드래프트를 좀 미리 예상한다면 3순위 이내에도 불리지 않을까 이렇게 분류되던 특급 유망주였습니다. 장충구 선배인 NC 송명기의 고교 시절과도 많이 닮아있는 투수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좋은 하드웨어와 능력을 갖춘 선수지만 올해 부상으로 자기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허리 부상으로 많은 이닝을 투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내구성에 대해서 의문부호가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진하 선수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뛰어난 하드웨어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투수에게는 조금 치명적일 수 있는 허리 부상을 현재도 달고 있기 때문에 픽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유형, 그러니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유형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9번째 라운고 투수 박명근. 앞서 말씀드린 김정훈 선수가 올해 급상승한 고교 사이드암 투수라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꾸준하게 최고 사이드암으로 이름이 언급된 투수는 바로 박명근 투수입니다. 140 후반의 최고 구속을 가지고 있는 게 박명근인데 앞서 말씀드린 김정훈이 유연함이 강점인 투수라면 박명근은 힘이 좋은 선수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파워풀한 투구폼으로 강한 공을 던지고 있는 투수인데요. 공의 움직임이라든지 묵직함 그리고 변화구의 각도 충분히 좋은 선수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선수가 투수치고 키가 조금 많이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기량적으로는 현재 문제가 없는 박명근이 프로에 들어와서도 계속 부딪혀야 할 편견의 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신 투수가 무조건적으로 실패한다 이런 보장이 없기 때문에 박명근 선수도 충분히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번째 고려대 투수 김유성. 네, 이 선수를 넣을까 말까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 기량만 따지고 보면 김유성 투수는 앞서 제일 먼저 언급된 김서현이나 윤영철이랑 비교를 해도 결코 떨어질 것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190cm가 넘는 투수로서 우수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으며 150이 넘는 빠른 볼 그리고 고교 시절부터 인정받은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은 체력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불미스러운 폭력 사건 때문에 대학교 1학년 시절은 징계를 받아 실전에 많이 투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깨가 싱싱하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시절이나 고교 시절 뭐 혹사 이런 우려도 거의 없는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전 감각만 잘 찾아서 프로리그에 적응을 한다면 당장 내년부터도 1군에 사용할 수 있는 투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문제는 이 선수의 기량이 아니죠. 사실 얼리드래프트로 나와서 대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다른 고졸 투수보다 두 살이 많은데 이 많은 나이, 두 살 많은 나이도 전혀 문제될 부분이었고 역시 이 선수의 문제는 과거 학교폭력 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끔히 해결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KBO 리그에 무난하게 입성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선수를 1라운드에서 지명을 하고 데려갈 만한
강심장을 가진 팀이 있을지 이 부분도 정말 좀 궁금하고 가능할까 이런 걱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선수가 학교폭력 전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할지 정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야구를 할 거라면 좀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시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스포츠 클래식 이제 지금까지 1라운드 예상이 되는 10명의 선수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 선수들이 아니라도 1라운드 중후반부터는 워낙 순위가 바뀌고 당일날 이렇게 예상되던 지명이 뒤바뀌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이 열 선수가 아니라도 다른 선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빠지는 선수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뭐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렇게 재미로 봐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포츠 클래식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